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명가 아카데미 TV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안진경의 쟁자위첩, 여러분은 같이 한번 따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자위첩 7번째 시간입니다. 또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런 두인변 할 때는요, 와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요. 요 맘심 같은 경우에는 와서 요 바로 쭉 오되 여기서 순간적으로 붓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세워서 이렇게 가고 왔을 때도 여기서 세워서 가운데로 빠져주고요. 이 내려오는 핵과 이 내려오는 핵이 틀리죠. 맛이. 여러분들 그 맛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맛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양수, 왕이지 행서 맛, 안징의 행서 맛이 틀립니다.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이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비유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살 부위만 이만 그럼 잘랐을 때 놔두면은 전문가 아니면 이게 참 그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요리를 해서 맛을 보면 맛이 완전히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는데 이게 맛이 틀려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맛처럼 왕이지 맛하고 안진경 행서 쓰는 맛이 틀립니다. 그 맛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분보다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느낄 줄 알고 상대방한테 맛이 이렇게 틀린다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용필, 운필 할 때도 안진경과 왕희진은 맛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점 요런 것도 와서 가운데서 쭉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도 와서 가운데서 바로 세워서 빠지고 요런 부위죠. 이러한 핵은 이러한 이런 핵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뭐 직선 같으면 가면 되는데 약간 휘어진 핵은 순간순간에 방향견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와서 방에 살짝 해줍니다. 해주고 붓을 모아서 빼주고 이런 부위 이건 앞에 설명했고요. 입도 있는데 얘는 이제 슬립자는 와서 그대로 가운데서 빼주고 그대로 순간적으로 방향전환 다시 와서 점도 방향전환 와서 방향전환 다 마찬가지죠. 이런 부위도 와서 딱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우리 글씨에서 이 왼쪽 거는 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 이쪽 달려있어 가지고 참 어렵거든요. 와서 가되 방향전환 순간순간 해줘야 됩니다. 순간순간 방향전환 해야 이 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쭉 가갖고는 이 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류에 칠해야 되겠죠. 종류에 칠해야 되지만 핵을, 그 핵의 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위도 쭉 갔을 때 빨리 가시면 안 되고 천천히 가줘야 됩니다. 와서 이쪽으로 붓을 방향전환하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완전히 세워가지고 쭉 빼는 맛. 이때도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글씨 처음 하실 때는 정말 천천히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붓에 어떻게 용필되고 운필되는지 본인이 다 느끼고 가야 됩니다. 그냥 막 이래 종이에 그러면 제가 늘 말씀 먹칠밖에 안 됩니다. 먹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런 점들도 늘 가운데 여기서도 요쪽으로 방향전환 오면서 들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누르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으면서 빼는 것. 네. 이 갈짓자 하나만 명확히 이해하면은 다른 걸도 다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